네, 안녕하십니까. L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에 이어 P&E 솔루션이라는 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131390이 되겠으며 현재 시각 1월 8일 오전 11시 1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P&E 솔루션이라는 기업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E 솔루션이라는 기업은 2차전지 후공정 및 연구개발용 장비, 발전소 및 산업용 전원공급장치, 유도모기 구동장치 및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 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2차전지 관련 장비가 88%의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후공정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 상황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년부터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20년도에 비해 올해의 영업이익이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PER 같은 경우 확인해보면은 이제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6배 정도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련 업종 평균 PER이 270인 것에 비하면은 이 P&E 솔루션의 16배 PER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갭상승을 하여 4.9%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갭상승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애플카 현대차 공동 개발한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로 이제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이른바 애플카를 출시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그룹과 손을 잡는다는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애플이 만들려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지금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후공정을 하는 P&E 솔루션 또한 강세를 보이며 4.9%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후공정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이나 실적들이 대부분 3-4분기에 쏠리게 됩니다. 하지만은 현재 국내에는 2차전지 후공정을 전부 완료해가지고 검수를 마친 상태이지만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해외 공장 사이트들은 아직 검수를 하지 못하여 영업이익이 찍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좀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이 2차전지 후공정 영업이익이 제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밀려있는 검수도 많기 때문에 1분기, 2분기에 영업이익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4분기에 영업이익이 쏠리기 때문에 당연히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금 원래는 1,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지 않긴 하지만 현재 코로나 이슈로 인해 올해 1, 2분기 또한 영업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또한 4분기에 영업이익 기대로 약간 상승하고 그에 겹쳐서 이제 애플카 관련 이슈 때문에 좀 더 상승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차트상으로는 23,100원대의 저항선을 돌파하며 상승 중에 있으며 지금 조금 더 모멘텀을 받게 된다면은 이제 이 신고가를 세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단기적으로 이 신고가를 뚫어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어느 정도 23,100원대의 저항선을 지지선으로만 잘 만들고 형성한다면은 이 신고가는 금방 세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기관들이 3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으며 금융투자 또한 3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제 전날에만 매수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관도 P&E 솔루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P&E 솔루션이 4분기 영업이익 실적도 있지만 애플카 관련하여서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P&E 솔루션에 관한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요.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 3일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P&E 솔루션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P&E 솔루션에 이제 주가가 급변하였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가장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클릭해서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상단에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곳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리딩하고 계십니다. 저번 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는 오전 7시 48분부터 리딩을 시작하셨으며 전일 미국 증시부터 시황까지 먼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개장 시간에 맞춰 종목을 추천하고 있으며 무료 추천 종목의 경우에는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 무료 추천 종목으로는 한국큐빅과 파라텍, 앱타이머 사이언스가 추천 종목으로 나갔습니다.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되어 추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추천 종목이 목표가에 도달하게 되면 상승을 하고 있다고 실시간으로 리딩하고 있으며 하락하는 종목 또한 그에 따른 실시간 리딩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이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